네, 이번 시간에는 F프린트F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F프린트F는 프린트F랑 유사하죠. 근데 앞에 스트림이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F프린트F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F프린트F는 첫 번째 인자로 출력 스트림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표준 출력 스트림도 줄 수가 있고, fopen으로 생성한 출력 스트림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서식 스트링, 포맷 스트링이 올수 있죠. 서식 문자가 포함된 스트링 문자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뒤에는 서식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포맷하고 그 이외에 추가로 줄수 있는 인자는 printf랑 같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printf 설명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 프린트 f 하고 스트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파일에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파일에.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하고 실행하면은 test.txt에 서식 %d에 맞게 이 데이터를 출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출력이 됐죠? 네. 그래서 문자 1하고 0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fscanf. fscanf는 scanf랑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역시나 스트림, 파일 포인터를 줄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입력, 네, 입력 스트림을 줄수 있는 겁니다. 입력 스트림. 물론 표준 입력도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출력 스트림을 넣어봤자 제대로 작동이 안될 거기 때문에 입력 스트림을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printf랑 fscanf에 둘다 서식을 줄수 있죠. 근데 fscanf랑 fprintf 둘다뭐 %i, %t, %o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의 서식들이 있는데요. 같은 형태의 서식일지라도 이게 fprintf에 쓰이냐, fprintf에 사용하냐, fscanf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서식을 외울 때는 fprintf랑 fscanf 따로따로 외워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서식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뭐 자주 쓰는 것만 기억해도 상관없지만은 공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fscanf는 입력 스트림에서 read. 문자를 가져와서 그거를 주어진 데이터, 여기선 포인터죠.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 넣은 후에 그 문자를 해석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지가 바로 서식에서 지정하는 거죠. 네, 서식에서 그 방법을 지정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 방법을요. 여기서는 십진수로 해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 파일에 있는 문자를 특정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한 데이터를 서식에 대응하는 여기 인자로 주어진 데이터, 이 데이터는 포인터 값이죠.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읽어서 출력을 하면, 네. 스트림을 안 넣었네요. 스트림을 꼭 넣어야죠. 스트림을 지정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0. 방금 썼던 것을 읽을 수 있죠. 네, 방금 썼던 것을 읽을 수 있었고요. fscanf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번 시간에 추가로 배울 거는 바로 f가 아니고 이번엔 s입니다. 그래서 sprintf랑 sscanf 이거를 해볼 건데, 이거는 사실 파일이 출력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은
이 서식을 쓴다라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이것 또한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둬야 될 것이고요. 알아둬야 될것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S printf랑 S scanf가 있습니다. S printf, S scanf. 그래서 F printf, F로 시작한 거는 첫 번째 스트링을 받았는데 S printf는 스트링을 봤죠. 즉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받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F printf는 파일에다 출력을 했으면은 S printf는 문자를 담을 수 있는 배열에다 출력을 하는 겁니다. 네. 문자열로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하는 S가 바로 스트링의 약자 S입니다. 스트링의 S고요. 프린트 F는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 네,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출력 결과를 받을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fprintf에서는 sout에 출력한다고 하면은, sprintf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fprintf에서는 네, 서식과 그 서식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인자로 주면은 이걸 가지고 문자열을 만들고 그 문자열을 출력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파일에 출력한다는 의미로 F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이 서식과 그의 서식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담은 인자, 이걸로 만들어지는 문자열을 파일이 아닌 스트링을 담을 수 있는 배열에 출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sprintf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링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첫 번째 인자로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줄수 있습니다. 문자 10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 그 배열을 여기서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값이죠. 즉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가리키고 있는 값인 겁니다. 네, 이 str이. 그래서 이 %d와 %d 서식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인자로 주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죠. 10이라는 문자 1과 0. 그리고 그 다음에 널 문자 이렇게 스트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printf에서는 이거를 파일에 출력을 했고요. 네, sprintf에서는 이 문자열을 첫 번째 인자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 쓰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문자열에 1, 0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1, 0, 여기 화면에 출력된 1, 0은 str 배열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출력한 거죠. 그래서 str 배열에 이 서식과 인자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자열을 넣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PRINTF에서 str 배열에 값을 넣은 거죠. 문자열 값을요. 그 문자열 값은 서식과 인자로 생성해냈다라는 거고,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sprintf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글자가 배열에 쓰여질 거라고 열한 글자의 구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널 문자까지 합쳐서 12개의 문자가 str 배열에 쓰여질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str이라는 배열 공간은 문자를 10개밖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성한 배열의 범위를 넘어서 쓰기가 발생하고 그럼 어떻게 작동될지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네, 오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snprintf가 있습니다. snprintf. 여기서 n이 추가되는데요. n이 추가가 됐는데 n이 추가가 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대부분 개수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strcmp 해봤었죠. strcmp 했고 strncmp도 해봤었죠. strncmp는 두 개의 문자열 중에서 몇 글자를 비교할 건가 그거를 지정할 수 있었죠. 그 개수를 지정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snprintf에서 n은 숫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s가 나온 다음에 n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s 스트링을 지정한 다음에 개수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9 하면은 9 글자 문자 9개만을 이 배열에 복사해서 넣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2, 3, 4. 이것을 십진수로 변환한 문자열 중에서 앞에 두 글자만 넣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글자만 넣어라. 라고 한 경우, 1, 2, 1, 2가 STR 배열에 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2는 널문자를 제외한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 2가 복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1, 2가 복사가 된후 1, 2 다음에 널문자도 복사가 됩니다. 아, 삽입이 됩니다. 네, 널문자 또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를 지정했으면 실제로 이 STR이라는 배열은 크기가 3보다 커야 되죠. 2보다 커야 되죠. 3 이상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크기가 3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2라고 하면은 실제로 STR 배열에 들어가는 문자 수는 널문자까지 해서 3개가 되기 때문에 또 생성한 배열의 크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nprintf 이렇게 쓰는 거고 sscanf도 sscanf하고 ssscanf도 비슷한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scanf는 어떻게 썼나요? fscanf, stdin 하고 %d 하고 %i 해서 뭐 int i 이렇게 해놓으면은 키보드에서 입력된 숫자를 십진수로 해석해서 그에 해당하는 값을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다 넣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 입력이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입력받았는데요. fscanf가 아니고 sscanf는 문자열에서 가져옵니다. 문자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234라는 문자열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1234 문자열에 있는 1234라는 글자를 십진수로 해석해서 그거를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에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1234가 출력됐고 변수 i에 1234가 들어갔다는 걸알 수가 있죠. 키보드로 이러한 값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작동한다 보면 됩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요. fscanf일 때 스캔프일 때 그냥 스캔프일 때는 키보드에서 받아왔지만은 sscanf에서는 첫 번째로 주어준 이 스트링의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키보드에서 입력한 값이 아니고요. 여기서 꼭 이렇게 문자열이 와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스트링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올 수도 있고, 스트링 값을 담고 있는 배열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냥 scanf 사용할 때처럼 서식을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s 하면은 %s를 사용하면은 이 1324라는 걸 문자열로서 어떤 배열에 넣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1324 나왔죠?
S 스캔F는 S 프린트F랑은 다르게 네, S N 스캔F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어주는 문자열은 고정이고 그 문자열을 해석해서 서식을 이용해서 해석한 후에 특정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넣어주기 때문이죠. 네. 이걸 이용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2반이다라는 값을 1 빼기 2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퍼센트 %t 빼기 퍼센트 %t 이런 형태로 서식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분석을 한 후에 반하고 몇 학년 학년하고 뭐 반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B 이렇게 A가 학년이고 뭐 B가 반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이게 출력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냥 스캔F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서식을 써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서식을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스캔F랑 같습니다. 같아요. 1 빼기 2 하면 이렇게 1, 2 되죠. 문자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캔F의 문자열 버전. 읽어오는 것이 키보드가 아니고 문자열이다. 그 이외에 이제 V 프린트F랑 V 스캔F 같은 게 있는데 V 프린트F, V 스캔F 같은 것들이 있는데 V 프린트F를 보면은 처음에 품에서 스트링이 나오고 그 뒤에 뭐 VA 언더바 리스트 타입의 뭐 인자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가변 인자를 받는 건데 이거는 역시나 이거는 별로 파일이 출력하고도 관계가 없고 스트링 다루는 거랑도 별로 관계가 없고 이거는 언제 쓰냐? 여러분이 만약에 가변 인자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했을 때 점점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그 가변 인자의 데이터를 넘겨서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 vprintf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가변 인자를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쓰여놓은 문법 쪽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던가? 이렇게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자주 안 쓰니까 자주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이게 맞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파일이 출력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예를 들어 이 가변 인자를 받는 F라는 함수를 썼을 때 가변 인자에 해당하는 그런 값 중에 처음 두 개를 화면에 출력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ARG가 먼저 나왔었던가요? ARG는 이렇게 썼던가요? 아, 네. ARG가 먼저 나왔네요. 네, VLIST 타입이 먼저 나왔었네요. 그래서 20, 30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퍼센트 %d를 두개쓴 겁니다. 퍼센트 %d를 이렇게 두개 썼고요. 이 퍼센트 %d에 서식이 출력할 데이터는 이 가변 인자에 있는 건데 이 가변 인자는 여기
이 갑인재로 주어준 값을 이용한 거고, 그 갑인재 값은 호출할 때게 주었죠. 그래서 여기서 갑인재에 해당한 건 203030인데, 이 점점점에 넘겨지고, 그것은 이 VLIST 타입의 VA 스타트 매크로로 초기화를 해주고, 이 ARG를 이용함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자주 안 쓰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될 거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리고 vprintf는 그냥 화면에 출력만 하는 건데, vprintf는 그냥 화면에 출력만 하는 건데, vsprintf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갑연인자 데이터를, 갑연인자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용해서 서식에 맞게 가공을 한 후에 그걸 문자열에 넣어주는 것을 할 겁니다. 그게 vsprintf고, 직접 또 해볼까요, 그냥? vsprintf. 그래서 s가 붙었기 때문에 역시나 문자열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자로 주어진 곳에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열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배열에 쓰기를 하는 거죠. 배열에 어떤 게 들어갔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아, D가 아니고 S죠. 네. 확인을 해보면, 배열에 20 스페이스 30. 이렇게 배열에 문자열이 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라는 거고요. 또 S가 붙었으니까 이 배열에 출력할 글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애니부트 함수도 있겠죠. 이 하면은 여기서 생성한 문자열 중에서 두 개의 문자만 str 배열에 넣고요. 마지막에 널 문자를 넣어준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이라고 하면 최대 10글자까지. 근데 배열이 10이니까 마지막 널 문자를 고려해서 9라고 지정하는 게 좋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vscanf도 있을 수 있겠네요. vscanf도 있을 수 있고, vsscanf도 있을 수 있고. 네. printf도 이제 vsprintf가 있었고, 그러면은 스트링에 출력하는 거 말고 이제 파일 스트림에 출력하는 것도 있겠죠? 그것은 vfprintf고, 예를 들어 표준 스트림을 출력한다고 하면은 stdout을 쓰면 되고, 아니면은 쓰기 모드로 생성한 fopen으로 생성한 쓰기 모드로 생성한 그 어떤 파일 포인터를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름 규칙으로 scanf 또한 존재합니다. 일단 vscanf는 키보드에서 scanf의 V버전, V가 가변인자의 V입니다. 가변인자의 V. 바리어블 어규먼트 리스트, 그래서 거기에 V입니다. V. 그래서 여기 이 서식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인자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 인자들은 가변인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를 넘겨줘야 될 겁니다. 생성하죠, 급하게. 이렇게 가변인자로 포인터를 줄수 있고, 그러면은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키보드에 10하고 20을 누르면은 10하고 20이 가변인자로 들어온 첫 번째 가변인자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인자에 해당하는 포인터가 각각 첫 번째 퍼센트 D, 두 번째 퍼센트 D에 대응해서 A에 10이 들어가고 B에 20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냥 이런 방식 쓸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실제로는 많이 안 쓰는 함수니까요. 근데 이 함수가 쓰이면은 어떻게 쓰이는구나라고 이해는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VScanf, 그럼 VSScanf도 있을 수 있겠죠. VSScanf는 키보드에서가 아니고 문자열에서, 네, 문자열에서 읽어오는 겁니다. 문자열에서. 이 경우 10, 20. 서, 이 서식, %d가 20을 읽어서 가비닌자에 나오는 여러 값 중에 첫 번째, 가비닌자의 첫 번째 값에 해당하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 이, 네, A 포인터가, 주소 A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A 변수에 쓰여진 겁니다. 12. 20은 두 번째, %d 두 번째, 가비닌자 중에서 두 번째. 이 포인터가 가리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 b, b에 20이 들어가게 되고, 20이란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출력하면 10, 2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S 버전이 있으면은, 뭐, 네, SScanf는 글자 제한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VS, nScanf 이런 건 없고요. S도 있으면 F도 있겠죠. F는 특정 스트림으로부터 스트림, 네. 그 중에 뭐 표준 입력 스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F스캔F도 있습니다. VF스캔F. 이것을 해보면은, 이거는 네, 표준 인자, 아니, 표준 입력을 인자로 줬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자로 줬기 때문에, 표준 입력을 첫 번째 인자로 줬기 때문에, 표준 입력 스트림에다가 입력된 값을 가지고, %d, %d 서식으로 해석을 하고, 해석한 데이터를 어디에 넣어줘야 되냐? 이거는 ARG, 가변인자로 들어온 것,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에 써지는 겁니다. 그럼 가변인자에 두개 이상이 왔을 때, 여기서 서식으로 두 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만 쓰이고, 그 이후는 안 쓰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캔F에서도, 여기다 말고, 그냥 스캔F에서도 서식에 맞게 개수를 줄수 있고, 서식 개수 이상으로도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는데, 서식에서 주어진 개수 이상으로 사용되면은 이것들은 그냥 무시가 되죠. 네,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 중에서 SMPrintf랑 VFScanf랑 VFScanf, VSScanf, VSNPrintf, VSScanf 이것들은 C11 최신 표준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버전의 컴파일러와 그 운영체제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작동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가변인자는 예전에 STD-ARG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VARG를 사용하면은, 네. 가변인자 리스트에서 차례차례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변인자에서 사용한 것그 다음 것을 이 VA리스트 타입이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변인자, 지금 이때까지 예제들은 가변인자의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이게 가변인자의 첫 번째부터 뭐 V 계열 스캔F, 프린트F에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주어졌는데, 가변인자의 첫 번째부터가 아니고 두 번째부터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VARG를 쓰면 됩니다. 네, VARG. VA 리스트 타입. 위에서 초기화한 이 ARG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타입을 적어주면 되죠. 타입. 그래서 타입이 일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함수를 만들었을 때 가변인자의 첫 번째 가변인자로 올 인자 중에 첫 번째 인자는 뭐 항상 인트로 줘라 라고 정해놨다면 인트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이 경우 이 가변 인자에 해당하는 것은 20하고 A라고 A랑 B가 20하고 A랑 B가 이 가변 인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가변 인자는 사용을 하였기 첫 가변 인자 중에서 첫 번째 인자는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을 한 이후에 ARG는 가변 인자의 두 번째부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두 번째부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d는 가변 인자의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이 퍼센트 %d는 두 번째 퍼센트 %d는 가변 인자의 이세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얘는 얘를 이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하고 20 하면 10, 2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두면은 네. 여기까지만 알아두면은 스캔F랑 프린트F 방식의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한 겁니다. 이것들. 어떻게 사용됐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프로그래밍을 할때 나중에는 뭐 GUI로 짜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을 많이 사용할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이 직접 짜는 건 일은 좀 많지 않을 겁니다. 아, 물론 GUI라고 하더라도 S 프린트F, S 스캔F 이거는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스트링 작업이죠. 그쵸? S로 시작하는 거, S가 들어간 것, 즉 스트링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 그 함수는 많이 쓰이는데 특히 V로 시작하는 이 V 함수들은 많이 안 쓰일 거예요. 거의 쓰이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